자가 면역성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담아서 내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결정돼. 그렇죠? 그 뇌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유전자의 나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알파파가 되면 나의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그 집의 딸이 이제 성당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나가면 세례명이라는 내 본래 이름을 안 쓰고 그 성당에서 이름을 새로 지어 줍니다. 그렇죠? 그 세례명이 뭐냐고 하면 안젤라라는 이름입니다. 안젤라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저 처녀는 정말 천사같이 이쁘고 천사같이 착해.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천사 같은 사람은 없어. 아시겠죠? 예. 네. 우리는 다 속에 꿍꿍이가 있다고. 네. 주위에서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뭐, 그리고 평판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우리 본성은, 어떻게,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나에게 불리해지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질투심이 나면 미워져야 미워져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미워. 그거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은, 근데 나는 막 미워. 저도, 질투심으로 한번 아무 고통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전공의 시절에, 예, 전공의라는 것은 아직도 다 훈련을 끝내지 못하고 이제 훈련 중에 있는, 그러니까 전공의는 인턴부터 시작하죠. 인턴 끝나면 이제 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기간이 대개 한 3년, 과에, 각 과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레지던트 1년 차, 2년 차, 이제 그래서 레지던트가 이제 끝나면 그 분야에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의 시절에, 레지던트 시절에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예, 주임 교수님이 아주 총애하는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연찬음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렇게 있는데. 야, 제가 미국서 그 저한테 그 유대인 내 또래 나이 또래 이제 유대인 유대인 전공 레지던트야. 아, 자식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머리도 더 좋고 뭐
공부해서 이제 그 발표하거든요. 어떤 환자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임무가 줘요. 너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연구해라. 너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다 앉아서, 이놈은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 내가 봐도 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이 발표를 할 때마다 나는 저 자식이 미워 죽겠더라고. 왜 그럴까요? 저 자식이 나한테 해로운 짓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저 자식은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몰라. 근데 나는 막 미워 죽겠어.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 아무 별 분명한 이유도 없이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럼 또 미워하고 있으면 또 어떤 감이 들어요? 미안하기도 해. 쟤는 나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난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렇죠? 그러면 쓸데없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면 또 무슨 감이 들어? 죄책감이 들어. 나는 뭐 왜 이런 인간일까? 이래서 복잡하게 아무 일 없어 없는데도 내 속은 뭐예요? 복잡하게 이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렇죠? 나는 나의 고통을 내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겉으로 보면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고통을 자초하는 존재예요. 그 이거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은 와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게 막 문제가 단순한 질투인데 이 문제가 내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뭐랄까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나빠져. 내가 내 자신을 또 미워해. 이게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래서 인간은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고, 이상구 박사처럼 훌륭해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다 속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럴까? 이 알파파가 쫙 흐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베타파가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복잡 안 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 어떤 사람이야? 내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다 맞은 사람은 안 복잡해.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가면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젤라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다 주위에서 어떻게 참 착하다고 평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아니잖아.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저는 이상구는 왜 훌륭하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그 왜 이래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어. 난 내가 나를 보면 분명히 여기서 막 이게 있는데 아닌 척하고는 살아갈 수가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배운 현대 의학이 치유하는 의학이 아니라 아까 방금 신미정 씨도 뭐라 그랬어? 진단서 최종 진단서가 뭐라고 나왔다? 치유되었다고 진단서는 안 나옵니다. 뭐 되었다? 관해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싹 다 사라졌으면 그 이제 영어로는 remission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관해. 그거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가는 것이 치유지. 예. 유전자는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즉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암이란 건 아무리 찾아볼래도 어떻게 암은 안 보인다. 그게 관해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치유된 게 아니라 치료의 결과로 암이 안 보일 때는. 그래서 그게 치유가 아니고 병이 일단 사라졌다. 암이 안 보인다. 라는 말을 정직하게 하기 위하여 관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게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안젤라는 참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속은 뭐예요? 복잡해.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젤라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데. 안젤라는 그 같은 성당에 댕기는 참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어서 그 남자를 속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그 남자도 안젤라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 왜 못하고 있냐고 하면 안젤라 집에서 특히 안젤라 엄마는 절대 반대야. 그 결혼을. 왜 반대냐면, 그 집 아들은 아주 사위를 삼고 싶은 아들이야. 근데 문제가 누구라? 그 아들의 엄마가 악명이 높은 거야. 소문이 뭐 너무 악하게 나 있어. 그리고 뭐 같은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당에서 가장 고약한 문제를 잘 일으키는 것도 그 남자의 엄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저 집에 시집을 갔다가는 뭐예요? 우리 딸은 죽는다.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 총각은 뭐 남자도 알고 있죠. 어머니 성격을 또 잘 아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어머니가 그렇고 남자 집안에 어머니가 그렇고 안젤라 집안에는 어머니가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그 집에 가면 뻔해. 너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래서 안젤라도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다 겪어보니까, 이분은 도저히
어렵겠다. 이러니까 이제 서로 결혼 못하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 거야. 2년, 3년, 4년. 그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점점 안젤라는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어려워. 그러다가 이제 두 남녀가 이제 안젤라가, 그러니까 안젤라만 결심하면 되긴데,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야, 이러다가 나이가 더 먹어가면 힘들겠다. 그래서 안젤라가 결심을 했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아주 사랑으로 살살 녹이면 시어머니가 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안젤라는 그 성당 안에서 신앙이 제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벌써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어머니도, 안젤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 내가 그 집에 가면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내가 고생을 각오하고 가니까, 엄마가 기도해주고, 내가 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그분이 변하실 거야. 내가 감동을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 딱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패백이라는 걸 드리는데, 안젤라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다 절을 했어.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절을 딱 받고 나더니, 얘야,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여러분, 그 소문이 어떻게 글로 들어갔을까? 어떻게 글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은 큰일이에요. 우리 남자만 있으면 그 말이 글로 새 들어갈 리가 없어.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가 너무 결혼을 허락해놓고 너무 답답해서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모도 자기 조카가 그 집에 시집을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게? 너만 알아. 왜 여자들은 너만 알아가 안 통할까? 그렇죠. 너만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된다는 말과 꼭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너만 알아. 그래서 이제 이모도 또 답답하니까 친구한테, 우리 조카 안젤라. 그래서 그게 얘기하고도 뭐라 그래? 너만 알아. 그 안젤라가 워낙 이쁘고 다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안젤라 얘기가 자꾸 퍼져가지고 결국은 너만 알아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 버리네. 와, 안젤라가 막 소름이 어떻게 쫙 끼치는 거죠. 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와, 결혼식 딱 끝났는데. 여러분, 눈앞이 깜깜해요. 그러는 이제 안젤라는 탁 기도하고 마음을 다졌어.
그래도 나는 잘해드릴 거야.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해주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이 며느리가 자기를 변화시킨다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그 잔상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안 잘나가 막 죽을 지경인 거야. 시어머니가 자기가 못된 것보다 더 뭐요, 일부러 더 못되게 굴려가지고 안젤라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젤라도 해보니까 이거는 헛일이다 싶어서, 아, 포기하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될 체면만 지키고, 도저히 나는 이제 못하겠다 해서, 이제, 와, 정말로 잘해주고 이런 거를 안 해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아,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노발대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고함을 치고 막, 이제는 말이야. 얘 아주 나쁜 년이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좌측 뇌, 좌측이 여기죠. 좌측 뇌에 내가 망가지면, 중풍이 오면 오른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좌측 뇌가 더 위험해요. 좌측 뇌에는 뭐를 조절하는 중추 센터가 있냐고 하면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 중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을 하려면 발음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혀의 움직임, 이 목젖,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여기 있는 근육들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조절하면 돼요, 안 돼요? 못 하지. 근데 그거를 다 이 생기가 와서 다 조절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잖아.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T세포를 다 이동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져가지고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세밀한 모든 그 과정이 일어나듯이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어는 아주 어릴 때는 이제 그냥 여러분 아빠 그러면 아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그 시기만 지나면 발음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언어 중추에 가는 뇌신경 세포가 조금만 성숙이 돼도 발음은 어떻게 똑똑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애들도 다섯 여섯 살짜리도 그냥 발음이 뭐예요? 정확하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게 생기가 와서 이 신경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 이 시어머니가 어느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면 이제 소리는 낼 수 있어. 소리는 나는데 이 입술 혀의 움직임 이런 것은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 화가 더 났어. 너 인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이제 그리고 안젤라도 생각하기에 누구 잘못 같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왜?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언제나 약속 안 지킨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화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안젤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내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가 중풍 걸릴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중풍 걸렸다. 그러면서 안젤라는 또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죄 책임을, 죄 책임은 어떻게 했죠? 벌 받고 책임지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 죄 지으면 벌 준다. 그러니까 착해야 돼. 여러분, 벌 줄까봐 착한 게 그게 참말로 착한 겁니까? 벌 받을까봐 죄를 안 지는 거지. 그건 착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벌만 안 받으면, 안 받고 살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외면적으로 착하게 행동을 하는 거지. 내 속 마음이 착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외부적으로 착하면 착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줘, 또. 그러면 또 나는 내면적으로는 안 착하다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러면 나는 더 뭐예요? 더 죄책감을 느끼고,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다 그런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신앙, 종교. 이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어떻게? 어느 땐가 나를 벌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무슨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무선적으로 사랑하신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시고, 말 뭐요?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다 교육을 받잖아. 이게 심각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건 성경을 몰라.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줄로 알지만, 성경에 써놓은 데는 그 정반대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시험은 그때부터 더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는 중풍 환자를 이제 보살피려니까, 건강할 때보다 뭐요? 이건 더 힘들지. 이거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밥도 떼먹여야 되고 이건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리고 그냥 조용조용히 시어머니가 반응을 하면 좋은데 안젤라만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욕을 해대는데,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이년아. 들어갈 때마다 막 그런,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요. 막, 그 정도 되면 뭡니까? 지옥이지. 그리고 또 내일도, 또 오늘 밤도, 또 내일도, 이런 시어머니를 돌보려면, 이거는 지옥 아니에요? 그 안젤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그래도 잘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죽을 떠먹이는데, 이제 중풍돼서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게 쫙 흐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젤라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이 안젤라 밉다고, 며느리 밉다고 꽉 물은 거야. 그 순식간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려버렸어. 이제는 시어머니 중풍도 걸리게 했고, 거기다가 뺨따구까지 때려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것을 절대로 뭐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하나, 신관, 하나님관을.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벌, 하나님 벌 주실 거야. 그 뜻은 너무나 강력해요. 이제 그,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병을 걸리게 해주실 것 같아. 뭐,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온 그 병든 환자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왜? 죄가 많아서 천벌을 내려서 걸린 것이 병이다.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성경을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다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성경이 써놓은 대로는 이해를 못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밉고, 또 미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또 죄책감은 더 들고, 이게 막 범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파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베타파만 흐르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변하기 시작하는 T세포가 변해. 세포들이 느끼기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죽고 싶어. 그러니까 안젤라도 실제로 죽고 싶어, 안 싶어? 죽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면서 또 이런 많아. 또 시어머니, 그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T세포가 드디어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T세포들이 다 뭐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협조해 드려야지. 그래서 T세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T세포도 나 자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다, 이겠죠.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렸으니 그 병이 치유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변질되었던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나를 공격하지 않는, 아, 이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 와, 난 살아야 되겠다. 그 뜻을 바꿔주면 변질되었던 내 몸에 병을 일으키도록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와, 나는 건강하고 싶다,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는 뭐요? 알파파가 들어가면 살고 싶지. 그 옛날에 이상구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난 자살할 거야. 그런데 독감에 탁 걸리니까 뭐예요? 아니야, 살고 싶어. 그러니까 살고 싶어. 이 살고 싶다는 것은 내 뇌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나 뇌파를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를 여기다 보내서 너 죽으면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나는 양양낙산사 의상대 가서 죽을 거야. 지금 다음 일요일 되면 가서 죽을 거야.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양양 가기 싫어. 살고 싶어. 그것은 즉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고 그거는 악령이 넣어준 상구야. 너는 잘나지 않았지, 그렇지? 그 경기 고등학교 나온 그 친구가 네보다 더 낫지. 너는 존놈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경상도 존놈 쓰레기지. 그 생각을 악령이 넣어주니까, 그럼 나 죽을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 그런데 성령은 내가 죽기로 결심한 성령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사고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개보다 못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살고 싶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내같이 못난 새끼는? 이게 이상해. 왜 갑자기 살고 싶은 욕구가 확 작용을 할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섣불리 뭐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요? 자살 보류를 했다니까. 일단 그렇죠. 그때 보류 안 했다면 저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들에게 속습니다. 왜? 사실대로 맞으니까. 인생이란 뭐요?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래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뭐, 죽으면 끝. 그거밖에 없어. 그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에 속는다고.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게 자살 보류를 했다가 그때가 19살밖에 안 됐죠. 대학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20살에서 제가 39살, 19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깨달으니까. 아하, 그때 내가 20살 때 양양 가서 죽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독감에 걸렸을 때 살고 싶도록 살고 싶은 욕구를 준 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만난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각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렸어. 저도 뉴스타트를 할 때, 뉴스타트를 하면 돈 못 벌어.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유명했을 때는 돈 좀 벌었지. 유명했을 때는 이제 그 유명했을 때는 뭐를 하면 진짜로 벌어? 광고. CF라 그러죠. TV 광고 나가면 진짜로 돈 방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흥민이 뭐 김연아 뭐 그 당시에는 이상구 그럼 김연아보다 더 유명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부탁이 들어와도 그러면 왜 광고를 제가 거절했게? 거절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하고 뉴스타트는 안 맞아요. 왜 안 맞게? 저도 그 광고 수입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 얼마나 좋아. 뭐, 정수기, 예? 아, 건강 박사로 막 유명해진 이상구 박사가 나와. 그때 막 정수기 종류가 많아. 근데 실제로 정수기 종류 아무리 많아도 뭐 서로 비교해보면 50% 100%야, 50% 100%. 근데 이제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박사님, 우리 정수기를 해주시면, 그때는 저만큼 유명세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A급이라 그랬더라고요. A급. A급은 한 건당 5억인가 줬어요. 그때 그 시대도 지금은 아마 5억 더 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해. 정수기 놓고 물 한 잔 쫙 해서 마시고, 쭉 마시고, 이야, 물 맛이 좋은데? 역시 정수기는? 역시 정수기는, 막, 예를 들면, 웅진코웨이야. 그 한마디 하면, 오기라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한마디 하는데 하루 종일 찍는데요. 다시 하고. 그래서 제일 표정 좋고 제일 음성 뭐 이게 다 그거를 해서 막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안 했게? 광고 수입 가지고 센터 뭐 이런 고물 빌딩 아니고 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뭐예요? 딱 해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후져 우리 건물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참가자들 오셨을 때마다 진규가 나와가지고 보일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면 저는 너무 창피해. 그 고물 보일러 시스템 그렇죠? 차 이제 뭐요? 탁탁 디지털 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안 돼. 그리고 뭐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벌면 빛가 번쩍 해가지고 야 거기 가면 방도 1등급이고 뭐 여러분 침대 뭐 매트리스도 뭐 불편하잖아 뭐 예. 좁고 뭐 하여튼 그런데도 그거 광고 수입해서 뭐 그 당시에 뭐 50억만 있으면 뭐요?
인류로 짓잖아. 근데 사양했습니다. 왜 사양했게? 이상구가 돈 욕심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네. 저는 뭐 광고에 안 나간 것 가지고 나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기 싫어요.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야. 뉴스타트.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생기를 주십니다. 그 생기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 내용, 세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믿어줘야만 여러분의 유전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이 강의를 듣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러면 낳는 사람 없어. 아시겠죠? 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잘 낳고 있느냐? 이거는 다 앉아서 진지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하고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이야. 그거를 믿음. 그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저게 진짜일까? 이러면은 유전자의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하고 믿는 거하고 뭐 연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 근데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해봐도 믿음과 광고는 연결이 될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는요, 뭐또 제가 이 체격도 뭐 좋다 이래가지고 또, 그때 기성복이 아주 발달해 있었던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클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성복 회사에서도 아주 박사님 모델을 좀 그래서 탁 하나 걸치고 하고 역시 기성복은 파클랜드야. 파클랜드 회사가 저한테 부탁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맨날 이 이상구가 안방에 텔레비에 나타나서 뭐요? 정수기는 뭐, 기성복은 뭐 이래서 하면 결국은 나는 돈밖에 그렇죠. 돈 벌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그러면 야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TV에 나와 광고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하 이 일이 뉴스타트라는 일은 돈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참가자로서 믿어주실수록 여러분 유전자가 받는 힘은 뭐예요? 더 강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는 정말 이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계속 그 부탁이 들어오니까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흔들리더가요. 제가 광고 나갈 뻔했어요. 왜 이거는 그거는 이제 생명보험. 생명보험.
돈도 뭐, 돈도 뭐예요? 엄청 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명보험 광고 나가서 그 대사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결국 이 회사를 선택하라는 그런 상업적 의미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박사님이 한번 그거를 한번 결정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생각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안 된대 그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뉴스타트를 선전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광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광고 얘기 나오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따라 나오는데 한 번은 뉴스타트를 딱 시작했는데 뉴스타트에 오시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저를 어떻게 주시하고 들어요. 주시하고 들어요. 근데 이분은 남자분인데 저를 쳐다보질 않아. 분명히 들어. 왜? 노트에다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 얼굴은 절대로 안 쳐다봐. 이상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틀째도 안 쳐다보고 3일째도 안 쳐다보고 4일째는 너무 이상했어. 한번 내가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냐고 하면 우리 2부 세미나 때 소풍을 가는 그 주정계곡. 경치 좋잖아요. 막 정말 거긴 너무 좋죠. 천불동 계곡만큼 막 그 주전 계곡, 야 좋아요. 거기서 우리 거기서 오색 그 그린얏 호텔이라고 거기서 할 때인데, 그래서 내가 따라 붙었어. 강의 끝나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따라 붙어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그 이분이 저 뭐 깜짝 놀래.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뭐 이래서 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 와 오늘 날씨 좋죠. 그랬더니 네. 그리고 말 없어. 또 뭐 시작하려고 해도 또 네. 또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둘이 이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어색해졌어. 근데 이분도 어색하다는 걸 너무 느낀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드디어 박사님. 제가 박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강의를 듣는 것이 궁금하셨죠. 이분이 그 이유가 뭐냐? 박사님, 저는 한때 박사님을 살해할 생각을 한 사람. 그래서 그 경기도 무슨 군 축산협회 그때 다 망했거든요. 돼지, 뭐, 이거, 소, 소고기 다 망했어요. 그때 우유, 뭐, 파스텔 우유, 이것도 다 그냥 트럭에 그 탱크채로 어떻게 해요? 하수구에 우유 다 버리고, 막, 안 팔리냐고. 제가 우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그 축산협회에서 비밀리에 예, 비밀 결사, 사례 결사단을 조직했대. 왜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그 실제로 제가 이제 KBS 방송 끝나고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그런 협박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한 3년 동안 못 나왔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박사님이 그 한 3년인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와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고기 값이 고기 사람들이 경제가 이렇게 싹 일어나면서 고기를 먹자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막 삼겹살에다가 막 그 한우 막 그 값이 막 올라갈 때 한참 고기 값이 올라갈 때 막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막 돈을 왕창 벌 때야. 그런데 KBS 방송이 탁 나가니까 다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고기 다 끊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고기가 계시다. 뭐 1년 지나니까 언제 그랬더냐. 뭐. 그러니까 이제 안 죽여도 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고기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고기값 너무 비싸다고 원성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기값을 좀 떨어뜨리려고 저 이상구란 놈을 불러왔다 이거야. 돈 주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어. 그래서 요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무슨 강의를, 강의 중에 이 선정 강의를 했다고.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이 사람이 TV에 그 후에. 선정이 뭐요? 이 사람이, 이상구 박사가 돈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고기 값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적인 그 음모가 아니었다고 이제 드디어 그걸 확신하게 된 거야. 그 선전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날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풀렸대. 그 강의를 듣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혈압이 높아서 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였어. 그러니까 이제 한 인간을 죽이려고 주동했다면 그 분노가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분노가 대단한 사람은 뭐가 높아져? 혈압. 그래서 이제 고혈압 때문에 온 거야. 그 다음에 혈압하고, 그 다음에 뭐요? 고지방 식사, 동맥 경화가 생기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혈압 이제는 약을 먹어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뉴스타트에 와서 당뇨 환자들, 우리 당뇨로 저기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나선생님 오셔가지고 지금 당뇨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슐린도 끊어볼까?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니까. 뉴 스타트 하면 당뇨하고 고혈압은 아주 쉽게 좋아져요. 암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쫙 났어요. 당뇨 고혈압은 뉴 스타트에서는 병도 아니래.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뉴 스타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잘 풀려가지고, 박사님 제가
그래서 제가 한때 살해 계획을 세웠던 주동자로서 차마 박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눈을 맞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강의 내용만 필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착 얘기하고 산책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점심 시간에 네, 앉아서 얘기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혈압이 좀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전혀 혈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뉴스타트 하십시오. 좀 계속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좀 쉰다고 쉬고 있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환해졌어. 박사님, 방금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왜? 마음에 엉켜있던 게 어떻게? 확 풀렸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 약으로는 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돼. 왜? 약으로는 치료, 혈압 일시적 조절만 되지 혈압의 그 근본 원인인 뭐요? 이 속에 엉긴 마음, 예, 눌러졌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혈압, 암, 다 그게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엉뚱한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나 이게 엉뚱한 얘기라도 엉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젤라 안젤라 이제 이제 안젤라가 뭐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뭐요? 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 그게 병이에요. 그게 질병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나쁜 인간을 가만두시지 리가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이라는 것은요, 빨리 받고 싶어요. 벌이 질질 끌고 벌이 안 오면 계속 뭐요? 불안하니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요? 뭐 문제가 생기면 전 반원이 다 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손 때렸어요. 그런데 꼬마들, 키 작은 놈들은 벌써 맞고, 저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씩 맞을 때마다 저는 아파,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제가 좀 빨리 맞고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 빨리 받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어, 그때. 근데 이제 안젤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을 줄 테니까. 뭐 이왕이면 빨리 받고 싶고 뭐 이러니까 결국 T세포에 그 뜻이 전달이 돼. 벌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도 T세포 우리도 뭐요? 협조해야 된다. 뜻이 전달되는 거야. T세포의 유전자에. 그래가지고 왔는데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렸어. T세포들이 변질되다 관절을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볼 수가 없는 거야. 막 걸을 수도 없고 막.
관절이 막 퉁퉁 붓고 막. 근데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뺨 따고 때렸다고 말을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 나 벌 받고 있어. 그럴 수도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 할 수도 없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그게 해결이 되면 병은 뭐예요? 낫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되고 뭐예요? 병원에 가니까 무슨 약을 줘?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라는 말은 T세포를 억제하는 약이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T세포 죽이는 약이에요. 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관절을 공격해서 지금 막 퉁퉁 붓고 아프고 막 그런데. 그럼 T세포 죽여버려야지, 그렇죠? 죽이면 T세포 공격을 못하니까 증세는 아픈 거는 좋아지고, 그렇다고. 그러나 다 죽이고 나면 뭐예요? T세포는 계속해서 생산되는데, 왜 T세포 없으면 그 생산 안 하면 우리가 죽어. 암세포도 못 죽이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자꾸 들어가면 암 걸릴 확률도 어떻게 높아져요? 높아지지. 네. 이건 지금까지도 자가 면역병은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 약밖에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 시집이 부자가 돼서 뭐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미국으로, 그 당시 아주 오래됐어요. 한 40년 전이야. 미국에 이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 비싼 병원이라는 데는 다 찾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결국 아무리 비싼 병원, 최고급 병원이라도 결국 뭐예요? 자가 면역병에는 뭐밖에 못 써? 면역 억제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야. 이 부부도. 아하.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 이제 가려고 하던 참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캘리포니아의 위마라고 하는 곳에 뉴스타트를 하는 곳인데, 거기 한국 사람 의사, 이상구라는 의사, 그때는 제가 유명해지지도 않았던 때, 그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탁 왔어. 그 남편은 이제 한 달 휴가가 다 됐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돌아 복귀, 회사 복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건 뭐 틀림없는 자가 면역병이니까 그 집안 분위기, 인간 관계, 특히 고부 간의 관계,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남편은,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속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는 전혀 모르잖아, 남편. 근데 그건 내가 밝혀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한국으로 떠나고, 이제, 안젤라는 남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개인 상담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이 영어로는 그 rapport라 그럽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돼. 신뢰 관계가 맺어져야 돼. 그런데 안젤라는 신뢰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는 거야. 신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그건 의사는 들어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대. 안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찔렀죠. 고부간의 무슨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젤라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님은 없습니다. 왜 그랬게? 자기는 시어머니 욕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남편과 저녁에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톤 오차이 말이야. 그랬더니 안젤라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어머머,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참 이상하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방어입니다. 왜? 또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는 또 벌이 떨어져. 그러니까 벌 덜 받기 위해서는 착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의사와 환자 간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환자하고 이 안젤라하고는 말이 안 돼. 아, 이거 막막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한심해서 속으로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고 탁 기도를 했어. 잠깐.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 무슨 말씀이냐? 제가 아주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그렇지! 라고 한 성경절이에요. 바로 이거야! 하던 성경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건 시간 없으니까. 그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진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무슨 자? 악한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게? 이 도자를 알아야 도자. 사람들이 이 도자를 몰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 주시느니라. 이렇게 읽어버려. 그렇게 안 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 또 악한 사람일지라. 또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도를. 이게 제일 중요해. 성경에서 중요한 글자 하나 대라 그러면 저는 이 도자야.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하나님에서 번쩍, 이렇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톡! 딱 보여줬어. 제가 읽어줘서, 도! 라고 좀 도를 강조했어. 도! 악한 자들에게도, 안젤라 당신처럼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렸을지라도, 그래도 선하시다. 안젤라가, 여러분, 안젤라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이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니까.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닫는 순간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잖아. 그게 탁, 어머, 뭐, 완전 놀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도자를 몰랐던 거야. 사실은 여러분 다 그래요. 저는 이 도자를 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니까. 이 도자 때문에 의사 관두고 뉴 스타트를 했다니까. 또, 악한 자들에게 또 선하십니다. 와, 내가 멍하게. 그래서 지금, 막 지금 이 순간에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 순간. 이 안에, 이 헷갈려.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너무 다른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망치로 못을 어떻게 해야 돼? 꽝! 박아야 돼. 그래서 지금, 긴가, 민가, 이거는 이론적인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뭐가 있어야 돼? 실제 상황이 있어야 돼. 성경은 이론도 가르치고 상황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번쩍 떠올랐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만찬.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반하리라. 와, 제자들이 쇼크를 받아. 배반한다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성경에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사람씩. 주님, 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접니까? 아니에요. 11명이 다 접니까? 다 아니에요. 나머지 한 놈 누구 남았어? 유다가 나,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놈 가론 유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골태기를 한 대 쳐야지. 그래 이 새끼야. 너다. 예수님은 그 악한 가론 유다, 자기를 배반하는 가론 유다에게도 인자 선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여보세요.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납니까? 라고 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빵을 떼서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따릅니다.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따라서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잠깐요. 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요? 다, 너희 다. 누구를 빼지 않았어요? 가난 유다 안 뺐어요. 악한 자에게도. 다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글자가 두 자가 나왔어. 도자 나오고 다자 나왔어. 이 글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 도자하고 다자는 우리들의 조건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을 할 수가,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느니라. 이래야 우리는 오케이, 맞다, 그러지. 다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다자 빼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야, 너는 빠져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끝까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붙잡아야 돼. 박수. 이거를 딱 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딱. 아, 박사님, 제 손을 꽉 잡더니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얘기, 결혼하고, 그래서 심어. 그래서 뺨 따고 때린 얘기까지, 그 후에 쫙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과 이 의사와는,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확! 그러니까 의사와 함께 누구를 받아들인 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쫙 받아들였어요. 죄책감. 이때까지 복잡했던, 헷갈리고 막 이랬던 것이 샥 청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성단에서 이제 제가 제일 믿음이 좋고 어쩌고, 제가 바로 이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 그렇죠? 아, 내가 드디어 이런 한, 그러니까 막 좋아지고 있잖아요. 확! 그래서요, 휠체어를 타고 댕긴 여자가, 여러분, 그다음부터 통증이 어떻게, 싹 가시기 시작하고 점점 통증이 없어지고 보통 관절이 부었던 것이 왜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왜 죄책감,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숨겨야 되고 막 그러면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착하다고 보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시어머니 결혼하고부터
저도 착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쑥쑥 좋아져요.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3주 동안, 21일 동안 쭉 계속했어. 그래서 3주 후에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1시간 뭐 등산하고, 문제 없어. 지금 네 무릎 관절도 좀 나쁘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생겨요. 그 연골이 닳고 이제 이래서 생기는 관절. 80이 넘어도 그 연골이 이 생기가 들어오면 재생해서 여러분 그 관절염이 낫는다는 그런 환자도 인천에 계신 어떤 할머니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암세포 없음. 그럴 때 좀 감동을 받으라고. 괜찮아. 그래서 감동을 받는 연습도 해야 돼. 이게 그냥 이러면 우리는 자꾸 무반응. 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은 조금 뭐요? 조금 주책 없이 보여도 아시겠죠? 그것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반응하고 기뻐해주고,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안젤라는 완전히 나서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 옛날이다. 그 당시는 뭐요? 그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 뭐라 그래, 기계는 VHS. 생각납니까? 이런 거, 강의 한 편 들리면 이런 거 하나 끼워야 돼. 그래서 강의 끝나면 또 빼고, 그 다음 강의 끼우고. 그래서 그거 VHS를 40개, 50개를 사가면 뭐예요? 이용 가방, 큰 가방. 그 가방을 들고 안젤라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시어머니 상황은 어땠냐 하면 이제 간병인을 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간병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 들어온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뭐 화를 낸다든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면 이 간병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도 못하니까.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자기가 안젤라라는 그 착한 며느리를 너무 일부러 구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요? 벌 주고 있다는 거야. 벌 주려고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믿는 건 다 미신이야, 미신. 그걸 우린 신앙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돌아와서, 안젤라가 돌아갈 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착한 모습을 보여서 변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는 안 착하고, 누구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보여주면, 제가 변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안젤라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 이제 간병인을 내보내시고 제가 간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이 지긋지긋한 간병인이 됐으니 이 착한 며느리가 미국서 다 낳고 돌아왔어. 감동을 받아. 아직도 말은 못하죠. 시어머니 확 달라진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도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또 감동받고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뇌세포도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옛날 얘기. 뇌세포도 어떻게 새로운 뇌세포가 생. 뭐만 들어오면 돼? 생기만 들어오면 그러면 뇌에도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줄기세포가 세뇌세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세뇌세포가 생기니까 여러분 마비 이 어느 중추 뇌세포 망가졌던 뇌세포가 다 뭐예요? 다시 회복되니까 말이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일어나서 앉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팡이 짚고 어떻게 걷게 되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손잡고 지팡이 짚고 같이 교회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뉴스타트는 정말 생기를 받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예. 이 경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일 있어 없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그래서 역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야.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신 보물. 그 보물을 여러분 마음이란 그릇에 잘 담으셔서 여러분 모두도 안젤라처럼 치유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